안녕하세요. 리뷰빌 TV 비디아입니다. 오늘 또 리뷰할 거는요, 유제품 하나 또 들고 나왔습니다. 풀몬에서 나왔고, 또 이제 다논하고 이제 합작해서 만든 100년 발효 비법, 요거트 마스터 다논과 풀몬이 함께 만든 I love 요거트 토핑,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한 맛과 품질로 이제 만들어진 I love 토핑입니다. 뭐 통곡물 뮤즐리, 뭐 이제 시리얼하고 이제 이렇게 요거트 있잖아요, 우리 요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딱 시리얼하고 같이 살짝 이렇게 비벼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같이 요거트랑 떠먹는 뭐 그런 유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출출할 때 간편하게 영양 만점 아침 식사, 우리 아이 영양 간식으로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농축 발효유고요, 180g에 이제 70칼로리 1회 제공량이고요, 시리얼과 통곡물 뮤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g 2개 해가지고 한번 일단 맛을 좀 보기 위해서 일단은 두 개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샀고요. 한치 오염 없는 청정 환경에서 발효, 그리고 급속 냉장으로 신선하게, 4000원의 유산균, 검증된 균반을 엄선해서 손으로 작업한 듯 손상되지 않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담은 요거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는 방법 나왔네요. 영양만점 토핑을 함께 즐기세요 해가지고 한번 그러면 아이러브 요거트 토핑 한번 뭐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 뭐 원재료에는 뭐 원유 국산 들어가 있고요, 혼합 탈지분유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유청 분말 뭐 이런 거 정도했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농축우유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식품 유형이 근데 공유 가공품이구나. 이게 유제품이 아니네요. 공유 가공품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콤프레이크 50%, 뭐 우수수 설탕, 볶음 현미, 국내산 밀, 현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맛을 볼까요? 어떻게 먹는다?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통 우리가 먹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생겼는데 이렇게 딱 위에가 뚜껑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는 우리가 그냥 보통 먹는 요플레나 뭐 요거트 같은 거 떠먹는 뭐 요거트 같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플레인 맛이에요. 플레인 맛, 그냥 가장 오리지널 스탠다드한 맛인 거고요. 위에는 이제 조금씩 덜어 드세요, 조금씩 덜어 드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절취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박스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국물이 들어 있어요. 국물이 들어 있어서 이 국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서 먹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한번 일단은 딱 뜯어가지고 뚜껑에 여기 있으니까 이게 제일 맛있으니까 비디오 찍는 아저씨니까 뚜껑에 있는 것도 알뜰하게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리얼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량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저는 이제 왕창 드립다 뭐 조금씩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한 방에 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핑 이렇게 넣었죠. 통곡물 뮤즐리 이렇게 해가지고 콤프레이크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약간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현미 튀긴 거 같은데 뭐 이런 게 통곡물이라고 하는데 꼭 그 뭐죠, 쏘리뽕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밥 있잖아요, 호랑이밥 콤프레이크 이런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플레인 요거트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한번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인가? 먹는 방법을 달리했다고 요거트가 아주 그냥 색다른 맛인데요, 아주. 그래서 그런지 요거트도 아주 그냥 바삭바삭하고요. 진짜 아침 바쁠 때 그냥 하나 먹어도 되겠고요, 간단하게 집에 그냥 콤프레이크 남는 거 가지고 요거트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 사가지고 그래도 넣어서 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역시 발상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 확실히 그냥 플레인 요거트 그냥 심심하게 먹는 것보다 그래도 국물이 씹히면서 달달한 게 고소한 맛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훨씬 더 요거트도 맛있고
배도 꽤 불러요. 요거 양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꽤 이렇게 배가 부르네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나 아이들 진짜 영양간식으로 아주 꽤 괜찮은 그런 제품인데요. 좋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알러브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게 토핑이 아주 토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맛인지는 아주 환상의 조합 아주 그냥 기존에 먹던 그런 플레인 요거트 예, 좀 심심한 맛인데 토핑이 딱 들어감으로써 달달함과 이제 요거트의 그 특유의 그런 맛하고 잘 어우러진 그런 맛이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맛보실만한 그런 아이러브 요거트 토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의 리조찍는 아저씨 비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불르다 이거. 양이 꽤 되네 그래도 이거.